내년에 세금 보고를 할 때는 불경기로 생겼던 다양한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2013년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높아질 부분이 예상된다면 미리 세금을 예납하는 방법 등 절세 방법과 혜택 축소 부분을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세금 보고 때는 우선 기본 공제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미혼 또는 부부 별도 보고 때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오르고 부부 합산 보고는 12,200달러에서 12,400달러,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8,950달러에서 9,100달러로 인상됩니다. 불경기로 생겼던 세제 혜택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기준에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혜택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러한 연 상승을 그대로 반영시킨 거지 이 세금을 더 줄여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 중 다운페이가 부족해 정부의 모기지 인슈런스에 적용된다면 납부 금액으로 세제 혜택을 받던 부분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에 있어 부담이 늘게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다운페이를 작게 해서 몰개지 인슈런스를 들었을 때 그 몰개지 인슈런스에 대한 세금 공제가 2013년 12월 31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 주택차압이나 쇼셀로 탕감된 부채 금액이 수익으로 남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이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뺏겨서 손해인데 그 손해가 더불어서 탕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까지 내라. 굉장히 어렵죠. 그것이 2013년까지 마지막으로 되고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혜택을 보셨어요. 부자 증세하는 전국의 약 2%인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증가로 세법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율을 높이기 위해 싱글 20만 달러, 부부는 25만 달러 이상 소득자 중 불로소득으로 발생한 수입을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싱글로 보면 20만 불. 또 결혼한 사람으로 보면 25만 불. 그 이상이 되면 3.8%의 추가 세금을 거둘 수도 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자, 배당금, 그다음에 투자소득 또는 렌탈 인컴, 로열티, 보험에서 받는 애뉴이티 연금 이런 것들이 그게 포함되죠. 한인 CPA들은 연방정부의 세금 부분으로 주정부의 세금을 추가하면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추세는 이 세금이 좀 높아지고 공제의 그런 그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납세자들한테 세금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죠. 올해까지 주택과 에너지 세금 공제 부분 등을 확인해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사시는 게 좋다. 특히 차 중에서도 electric vehicle를 사면 최고 7,500불까지 혜택을 받으니까 차를 살려면 이왕이면 전기 자동차를 사고 그러면 더욱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대한 건데 쇼세일이나 포클로저 들어가면 2013년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라 하는 말씀이시고요. 모기지 인슈런스 내는 것이 디덕터블이니까 미리 좀 내면 좋다. 만일 의료비를 낼 부분이 많다. 그러면 2013년에 내시라는 거예요. 집을 가졌어요. 근데 방풍장치라든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크레딧으로 500불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금년까지입니다. IRS는 정확한 컴퓨터 자료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업체의 감사를 강화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잘못된 세금 보고를 답습한다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IRS는 그들의 컴퓨터 안에 기록으로 정확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정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국세청 감사관들이 가지고 나오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그 파일을 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제3자로부터 받는 정보가 많이 정확해져가지고 아마 납세자들이 느끼는 감사의 강도는 많이 강하다. 굉장히 세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한국의 자산으로 문제 발생이 많다며 한미 조세 협약으로 양국의 국세청이 해외 자산을 공유해 해외 자산 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만 불 이상의 돈을 증여를 받으면 그것은 정부에 신고만 하면 돼요.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만 달러 이상 해외 계좌가 있으면
재무국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만 달러 이상, 부부 공동일 경우는 1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연방국세청에도 신고해야 돼요. IRS에 지난 10월 정부 폐쇄 여파로 내년 세금 보고는 예년보다 약 1, 2주일 정도 늦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또 예산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아직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칫 내년 초 정부 폐쇄가 또 재연된다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